떡볶이가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떡볶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스 떡볶이에 차돌 떡볶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네 받았습니다. 불스 떡볶이에서 이 차돌 떡볶이랑 모듬 튀김 그리고 순대 이거 이렇게 주먹밥까지 보내주셨는데.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옆에 친구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친구 옆에 둘게요. 드실 거죠? 쿨피스랑 제가 콜라도 부탁을 드렸어요. 네. 네, 보내주셨습니다. 떡볶이가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까 열었을 때 일단 바로 그냥 먹어볼게요. 일단 네. 먹고 제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랑 차돌 치즈 떡볶이 맞아요. 제가 또 떡볶이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나 이거 한 입만 딱 먹고 같이 먹자. 네 일단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잘 보이겠죠? 너무 맛있고. 이런 거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맛있게 맵다. 먹어야지 형도. 나도 좀 그릇. 그릇? 맞다. 하필 제가 이거 할 시간에 와가지고 조금만 줄게요. 소시지도 줄게요. 다음에 치즈 안 줘. 치즈요? 치즈 어디 있어? 아 치즈가 되게 많구나. 묻었어? 너무 좋고 여기 튀김이랑 이런 것도 같이 먹어요. 떡볶이에는 순대죠. 순대를 찍어 먹어볼게요. 순대 두 개. 요즘 그 떡볶이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되게 억지로 막 낸 듯한 매운맛?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 막 매운 게 너무 매운 것들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매울라고 매운 그런 걸 막 쓴 게 아니라 뭔가 뭔가 자연스러운 매운맛? 매운맛이랑 그 단맛이랑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그치 같이 뭔가 달게 맵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맛이야. 떡볶이는 약간 떡볶이 분식이잖아요. 근데 분식이 아니라 약간 요리 같은 느낌? 응? 약간 진짜 요리 같아요. 딱. 불스 떡볶이? 응. 불스. 뭐 튀김 여기 있는 것도 먹어. 맵긴 맵다 그치? 맵긴 매운데 그냥 진짜 맛있게 매워서 그냥 계속 먹게 됩니다. 떡볶이 더 가져가. 내가 줄게. 아니 내가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가지고 아직 많네. 튀김도 먹게요. 튀김은 역시 떡볶이 국물. 김말이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순대도 먹어. 여기 줄게. 이 파채랑 너무 어울린다.
SBS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라켓 소년단이라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불스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아 그렇다고요. 어묵튀김 먹을래? 응. 정답 나서 먹나? 응? 정답 나서 먹어야지. 커피스 먹어줘. 순대. 어? 아 커피스? 아 맞아. 커피스를 먹어야지. 저는 다 따라 드릴게요. 드세요. 친구에게 컵을 줘서 저는 그냥. 아 순대. 젓가락질은 손 못 하겠네. 먹을 수 있어야지. 몰랐어. 어떡하냐? 아, 네 여러분 제가 배터리 갈고 왔어요.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제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확인을 잘 하거든요 요새. 근데 아 오늘 확인을 계속 안 하다가. 그렇지. 어떻게 찍고 있는지. 맞아. 나한테 주셔야겠다. 순대. 순대도 맛있다. 계란찜. 계란찜 먹을래? 계란찜 왜 이렇게 맛있어? 치는 그런 매움이라서 좋아. 아, 먹어. 만두다. 만두 나눠 먹을래? 네, 계란찜. 네, 계란찜 좀 해봐. 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전 군만두네. 일반 만두보다 엄청 크다. 그러니까 이런 말 이상할 수 있는데 제일 무난하다 진짜. 확실히 이게 유튜버긴 한가 보다. 왜? 벌써 배부르네. 형 근데 불스떡볶이 그다 계란찜 웬만한 그 계란찜보다 맛있는데 진짜 먹어봐야 돼. 먹을래? 알았어. 뭐? 아 저 방금 집었던 거 한 입 넣어줘. 이거? 응, 그 입에 한 입 넣어줘. 이거랑 떡이랑 같이 하나. 약간 다른 거 시키면 이렇게 따로따로 보잖아. 응. 오징어 튀김인가? 네, 그냥 비벼 버릴게요. 오징어 튀김. 그거 같아. 맛있어. 야, 뭔가 다 달라. 일반 그 분식집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름만 들으면 되게 맵게 돼 있어. 아세튀김 먹을래? 먹을래? 아, 한 입만 먹고 줄게. 맛있다. 떡볶이 찍어줘? 집에서 엄마 해준 거 같기도 하고 부모님 좋아할 맛이야, 맛인가 하고 이번에 어디 안 꺼졌지? 왜? 잘 나와? 잘 나오는데 조명이 지금 괜찮아 괜찮아. 계란찜, 계란찜을 조십시다. 계란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떡볶이 정말 제가 감히 최근에 먹은 떡볶이들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떡볶이다. 평상시에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똥싸?